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현재 위치는 요쯤 되고요. 지금 사당을 지난번에 왔는데 길을 막고 있어요. 여기 누워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일단 현재 위치를 벗어나려면 물개같이 생긴 애를 타야 되는데, 일단 날이 더워서 그런가 죽으려고 하니 더위가 드 했고요. 지금 요 터쳐보는 건 모유드래곤이 주위에 있나 살펴본 겁니다. 아마 이쪽에 있어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니 삭제하고요. 이 남쪽 오아시스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일단 훑어보는데 없죠? 어떻게 빠져나가지? 걸어서 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뒤에 탈게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지? 방금 아파한 것 같은데. 가시 같은 게 있었나요? 위에 올라오니? 코로그 열매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바위를 놓으면 코로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체력이 줄고 있는 느낌인데. 자, 추위를 견디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더위 견디는 거 있나요? 요거 있다.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벗어날 구역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동게이트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잇몸이 없으니 뭐 아니지,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태워야 하는 실정이라 그냥 걸어야 될것 같아요. 몰드래곤이 나올 것 같은데. 요정 몇개 있나 볼까요? 5개 있네요. 지금 더위가드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요거를 입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지금 더위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밤으로 돌리는 건데,
보이 드래곤이 없나? 일단 옆으로 이동할게요. 그림자에 숨으면 잠깐 쉴 수 있는 정도니까. 무슨 그림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자 안에 있는데도 더위를 타네요. 이건 뭐 별 수가 없네. 아이고. 체력이 다이키 시력 시작했습니다. 구름 같고는 안 되나? 일단은 이쪽으로 가볼까 해요. 방향이 반대네. 이쪽 위쪽으로 있는데 숨을 데가 있나? 화염 가드랑 더위 가드랑 무슨 차이일까요? 아직까진 보이드래곤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있겠냐 싶긴 한데. 너무 먼데. 일단 가보죠. 좀 안에 갖고 뭐 그림자 영향이나 받겠어요. 또 한 칸 반 칸 줄었죠. 드래곤이 없나 보네. 왜 없지? 다른 곳이랑 착각한 걸까요? 자, 지금 여기 유적지 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적지는 지금 안 갈 거라 일단 요 앞까지만 가고 요렇게 돌 생각이거든요. 화염검은 집어넣고 좀더 가보죠. 아이템으로체력을좀채울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을 좀 사둘 걸 그랬나? 현재 요쯤이고요. 여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지는 찰나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직 뭐 올린 적은 없어요. 여기는 100%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로 넘어가서 산 위로 이 동그라면서 맵을 돌아다녀 볼게요. 지금 5천이 좀 넘는데 기회 될때한번더 용불을 얻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한참 모자란 금액이라. 자, 일단 방향은 이쪽이니까 좀 요쪽. 잘못 잡았네요. 이쪽 맞죠? 지도 준비 안 돼서 안경바위. 뭐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한번 벗어볼까요? 오히려 추운 것 같은데. 잠자리 잡으러 가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썰렁일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 떠 있길래. 그냥 버리죠.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있는 게 뭔가 수상하네요. 요건 뭐야? 요쪽 위치. 봐도 코로 근데 뭐 없나요? 밑엔 뭐지? 생각? 늑대인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있고, 빠진 데가 어디지? 빠진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눈이 오는 느낌인데. 뒤에 떠야 될지 몰라서. 이쪽에다 하나 놓고. 여기가 또좀 짧아 보이긴 하네요. 아닌가? 개수를 세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 둘, 이, 여섯, 여덟. 여기 여덟 개네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잠깐만, 다시.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하나, 둘, 리, 여섯, 여덟 개네요, 여덟 개. 개수로 장난을 치다니. 고로그 열매 얻었습니다. 지금 55개가 되었고요. 좀 갔었나? 가긴 했었네요. 이 아래쪽에도 사당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쪽 볼일 다 봤으니 올라가 보자. 여운 것 같아요. 아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올라갈 수 있나? 좀꽤 경사가 가파르네요. 괜히 갔나? 여기도 경사가 좀 원만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었는데, 원만하진 않네요. 차라리 이쪽이 좀더 원만한 것 같고, 쓰면은, 아이고, 쉬기에는 좀 적당하진 않은데, 약간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3번 정도 시도해봤는데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실제로도 떨어지긴 했지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옮기 물약 엄청 먹네요.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올라오자마자 적이 나타났습니다. 무기를 좀 뺏어볼까요? 실패했습니다. 되는 게 없네요. 요건 뭐지? 요렇게죠. 지기 전에 주변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이 아래 검은 건 뭐야? 저기가 지금 별똥별이 떨어졌나 봐요. 계속 보이나?
카라카라바자 바로 옆인데. 뭐 이렇게 찍어놓으면 언젠간 지나가겠죠. 저렇게 표시해놓으면은 안 사라졌던 것 같긴 한데 확실하긴 모르겠어요. 보통 바로 주스로 가가지고. 자,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보행형이라고 잡히는 걸 보니 죽을 뻔했네요. 그래도 가긴 해야 되니까 날아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만 아니면 될 테니까. 오, 깜짝이야. 야야야야야야야. 아! 이럴 줄 알았어, 씨. 왜 거기 붙어가지고. 결국 떨어졌네요. 아, 요정 하나 버리고. 원래 패러사이트 타고 좀 날아간 다음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절벽에 붙어버려서 계획이 꼬였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지? 뒤쪽이 스텔라 대지라고 나오긴 하는데 저기 뭐 등산이나 하죠. 원하던 등산은 아니긴 한데. 이런 고행 플레이면 한 대도 안 맞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요정이란 아이템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쓸수 있나? 여기서 또 물약 하나 먹고요. 물약 엄청 먹네요, 오늘.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거의 끝이라 그냥 올라왔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요거는 페이크였고, 요거 보면서 오다가 걸린 거라. 하긴 그러고 보니까 뮤즈라의 가면 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하긴 그거 껴도 보긴 하겠다. 일정 이상 몬스터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서 파일을 부실 만한 게 지금 없네요. 마스터 소드라도 있으면 소드로 깰 텐데. 지금 플레이하는 걸로는 마스터 소드 절대 못 얻습니다. 왜냐면 사당을 깨야 되거든요. 지금 사당을 안 깨고 좌표만 찍고 있어서. 최대한 안 날아가게
하고 있는데 결국 떨어지긴 하네요. 자, 광상 다 깼고 이쪽은 다 둘러봤고, 자, 이쪽 요 앞에 산이 다음 목적지입니다. 그래도 뭐 사막 지역이라 그런가? 눈은 눈이래. 비는 안 오네요. 어, 코로브? 뭐 또 퍼즐 때문에 바위가 여기 있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뭐 특별히 사당 알림은 안 떴고요. 링크가 죽으려고 하니까 얻는 방한복을 입어줬습니다. 자, 꼭대기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위치는 요 위치.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쪽이네요. 지금 신발을 요걸 신으면 추위에 떠네요. 요리 중에 추위 대비가 있긴 있는데, 어, 북한 네칸 2분 30초. 좀 빨리 걸을 수 있으니까 요거 신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리잘포스. 매소리가 나는데. 설렁어부 3개 먹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안 돼. 아, 됐다. 케이지 약간 모질랐어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바위록이 얼음록인가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자, 거의 정상에 다다르고 있어요. 썰렁어부 놓치지 않았죠. 방금 소리가 옥타 소리였는데 일단 여기 눈이 두 개 있는데 얘는 어디다 놓는 걸까요? 가운데다 놓으면 되나?
아니면 아래쪽에 뭐 넣는 곳이 있을까요? 추위가드 풀리기 전에 신발 바꿔 신을게요. 모자를 쓰면 간단해지는데 다음에 사죠.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 어디 갔대? 사라졌네요. 아래 떨어진 건가? 뭐지? 왜 미끄러진 거야? 코로그는 여기에 있었고요. 57개. 여기 있었네요. 옥타. 아, 지금 저기 굴러가는 게 여기서 떨어진 눈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싸고 날아가고 있긴 한데. 설산일지? 귀찮으니까 안 읽을래요. 여기 눈 구슬이 있는 걸 보면 위에서 굴려서 여기로 보내는 것 같긴 한데 읽어볼까요? 게이드 설산의 받침대. 눈구슬을 모아서 받침대로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받침대, 아, 여기구나. 눈을 굴리는 거 맞네요. 저걸 먼저 봤으면. 아니에요. 그래도 오래된 거라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어떤 곳 같아서. 그래도 사당 챌린지. 힌트 읽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 사당은 사당이라고 할게 아니지만 사당 챌린지는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본 거고. 되려나 근데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저리 가죠. 역시나 이상한 데로 가네요. 그냥 이 주위에 여기 있는 눈 굴려도 커지긴 할 거거든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도 될수 있어?
너무 작죠. 이제 좀 커진 것 같네요. 아니, 물속인데 커지는 건가? 저장을 하고 끝낼 때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 눈이 다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넘길 수가 없네요. 지금 크기가 너무 커져서. 밀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스태미나가 미친 듯이 달고 있죠. 이건 지금 실패인 것 같아요. 요치만한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로 다시 할건 뭐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